이번 주 일요일은 한글날을 맞아 KBTV 뉴스투데이에서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한국의 한진해운 사태로 뉴저지 파라미스에 위치한 한진해운 미국 본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패터슨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15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4일 열린 2016년 노벨 물리학상에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교수를 포함해 3명의 미국 대학 교수들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의 한 타운 정부가 뉴저지 트렌디 철도역 주차 이용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우버 이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KBTV 뉴스 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은 한글날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지요. 우리가 접하는 한글, 한글날을 맞아 잊고 살았던 한글의 소중함을 다시금 되새긴다는 의미로 저희 KBTV에서는 자주 틀리는 표현과 맞춤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글날을 맞아 KBTV가 보내드리는 한글 맞춤법에 대해 전하는 시간. 이 시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방송됩니다. 진행의 윤나리 기자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쓰는 단어들인데요. 이 중 몇 개나 맞으셨습니까? 다 맞으셨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들을 헷갈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9일은 91주년 한글날입니다. 1443년 창제돼서 1446년 반포됐다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과연 우리는 이 한글을 바르게 쓰고 있을까요? 앞서 보여드렸듯 오랜만에, 봬요, 어떻게, 잠궜다, 역할, 설레임, 바램 이런 말들은 모두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자주 보는 이 표현들을 볼까요? 떡볶이와 떡볶이 중 맞는 표현이 떡볶이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찌개와 찌개는 어떨까요? 요즘 점점 찌개로 써있는 메뉴가 많아지면서 원래 찌개로 쓰고 있던 분들도 헷갈려 하시는 상황입니다. 찌개는 찌다라는 동사에 접미사 개가 붙은 형태로 찌개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렇다면 육개장은 어떨까요? 흔히 육개장과 육개장을 혼동하지만 육개장은 원래 게장국, 일명 보신탕이라고 불리는 요리를 개고기 대신에 소고기를 넣어 끓이면서 만들어진 요리입니다. 게장국의 게장과 소고기 육이 붙어 육개장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육개장이라고 불러야 맞습니다. 이런 찌개나 국을 가리키는 순우리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술적심입니다. 마시는 술이 아니라 숟가락 한 술, 두 술에 술을 적신다는 뜻으로 숟가락을 적셔 먹는 음식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은 어떨까요? 자장면이지 무슨 짜장면이야. 저건 틀렸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짜장면도 복수 표준어로 맞는 표현입니다. 2014년 국립국어원은 자장면과 짜장면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복수 표준어는 많습니다. 재미있다를 줄여서 사용하는 재밌다. 그냥 볼 땐 잘못된 줄임말 같지만 이 역시 2014년에 인정된 표준어입니다. 이쁘다 역시 예쁘다와 함께 쓸 수 있는 표준어가 맞습니다. 다만 많이 틀리시는 쭈꾸미는 복수 표준어가 아닙니다. 짜장면이 인정되면서 쭈꾸미까지 표준어로 인정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쭈꾸미는 잘못된 표현으로 주꾸미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도 습니다 대신에 읍니다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추가된 것이 아니라 1988년 표준어 규정 자체가 개정되면서 읍니다라는 말이 비표준어가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읍니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례를 명사형에까지 사용하면서 없음, 입슴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명사형은 없습니다를 줄인 것이 아니라 업이라는 어간에 음이라는 명사형 접미사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쓰면 어떻고 저렇게 쓰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한글을 내 습관대로 틀리게 써온 것은 아닌지 한글날을 맞아서 한 번쯤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KBTV 윤달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재심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추방 유예를 골자로 하는 이민 개혁 행정 명령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3일 연방대법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다시 심리해달라며 제출한 행정명령 위헌 소송 재상고심 요청을 아무런 코멘트 없이 기각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시행이 무산된 상태를 최종 판결로 유지하게 돼 더 이상의 기대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국의 한진해운 사태로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한진해운 미국 본사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한국의 한진해운은 어제 뉴저지 파라무스에 위치한 한진 미국 본사의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고 파라무스 본사 운영 중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현재까지 141척의 선박 중 22척이 공해상에 남아있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상태인 한진해운. 이에 미국 본사인 뉴저지 파라무스 한진도 한국의 한진해운 사태 여파를 맞아 구조조정에 착수했습니다. 한진 미 본사는 루트퍼 선상의 파라무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마이클 레이닥 수석 부사장은 현재 파라무스 본사에 많은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는 현재 퇴직수당도 지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된 직원들은 어떠한 퇴직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다른 남아있는 직원들 역시 이번 달 말로 계약이 종료될 것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한진해운 사태로 미 본사인 뉴저지 파라무스 한진의 운행 중단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패터슨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해 15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윤나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9시 25분 뉴저지 패터슨의 고센 스트리트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화염과 짙은 연기가 한 가정집에서 뿜어나옵니다. 다행히 이 집에서 심한 가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들이 폭발이 발생하기 2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해 주민들을 대피시켰고 또 9시 15분 가스 공급처인 PSEG의 직원들이 출동해 가스 전원과 전기 서비스를 닫아 큰 인명피해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폭발 화재로 최소 5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들은 모두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he main structure, which is what the call came in at 901 for a reported gas leak at 16 Goshen. Companies got on scene. They could hear the gas. They could hear the gas hissing out. Obviously, they did a rapid evacuation as safely and efficiently as they can, called for public service to respond to the scene. At approximately 9:24 with public service on the scene, the building did explode. 다만 이번 폭발 화재는 재산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우선 집 두 채가 모두 전소돼 주저앉았고 또 다른 한 채는 거의 무너져 건물 세 채가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집 네 블록 반경에 15채의 집이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 4일 열린 2016년 노벨 물리학상에 뉴저지주 프린스턴대 교수를 포함해 3명의 미국 대학 교수들이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응집 물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일 스톡홀름에서 2016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And this year's Nobel laureates having their theoretical work discovered a set of totally unexpected regularities in the behavior of matter, which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an established mathematical concept, namely that of topology.
This has paved the way for designing new materials with novel properties, and there is great hope that this will be important for many future technologies. 이날 발표된 수상자 3명 모두 영국 태생으로 미국에서 활동 중인 위상 물리학자입니다. 덩컨 홀데인 뉴저지주 프린스턴 대 교수, 마이클 코스털리츠 브라운 대 교수, 데이비드 사울레스 미국 워싱턴 대 명예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But it's only now that the a lot of tremendous new discoveries which are based on this original work have extended it many ways are now happening. 전화 인터뷰로 소감을 밝힌 덩컨 홀데인 프린스턴 대 교수는 우연히 이 발견을 하게 됐다며 큰 발견이 대개 이런 식으로 이뤄진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왕립학술원은 올해의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이중물질로 알려진 미지의 존재의 큰 비밀을 밝혀낸 데 기여했고 과학계가 액체, 고체, 기체 이외의 전혀 다른 새 물질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의 한 타운 정부가 뉴저지 트랜짓 철도역 주차 이용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우버 이용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 같은 무료 우버 서비스 이용으로 매일 철도역에서 주차 자리를 찾던 시민들의 고민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유니언 카운티 서밋타운이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고 뉴저지 철도역 주차 이용권을 구매한 시민들에게 무료 우버 이용을 제공합니다. 이는 그동안 매일 아침 통근을 위해 철도역 부근 주차 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던 시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타운 정부가 제공하는 이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뉴저지 철도역 주차 이용권 구매자들은 주중 통근 시간대 역까지 우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 시 시민들이 매일 차를 몰고 나와 역에 주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퇴근 시간대 역시 기차역에서 집까지 우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밋타운 정부 측은 이 우버 서비스 도입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새로운 주차장 건립에 드는 500만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타운 정부는 현재 100명의 시민들을 6개월가량 우선적으로 시범 운행해 성공적일 시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전국 아태 변호사협회가 올해의 로펌에 뉴욕 맨해튼에 소재한 윤앤김 로펌을 선정했습니다. 전국 아태 변호사협회는 1988년도에 설립돼 전국에 53개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고 판사, 변호사, 법대 교수, 법대생 등 무려 4만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윤앤김 포럼에 찰수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뉴욕 한인 변호사 협회장님도 역임하셨죠? 네. 네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윤앤김 포럼이 전국 아태 변호사 협회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선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수상 소감을 조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사실 제가 그 변호사 상을 한지는 지금 27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처음 이제 법대 나와서 콜롬비아 로스쿨 나와서. 시작한 곳은 이 미국의 그 large law firm, 소위 big law firm이라고 그러죠. 수백 명 되는 law firm인데 십몇 년을 근무했습니다. big law firm에서. 그래서 파트너까지 하다가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이 big firm의 노하우를 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봉사도 하고 또 주류 클라이언트도 서비스를 하고 하는 그런 law firm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 후에 이런 상을 받게 돼서 참 너무 기쁜 게 그런 취지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서 너무 기쁩니다. 네네. 뭐 말씀을 잠깐 좀 해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 로펌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최고의 로펌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 크게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세 가지 부분을 놓고 이 평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그 이 업무 능력, 전문성 이제 아마 첫 번째겠고요. 그 다음에는 또 중요한 것이 그 도덕성, 로펌 변호사들의 도덕성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봉사,
또 커뮤니티 권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로펌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 기준을 놓고 이제 평가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 가지 점에서 다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받게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기준이 커뮤니티에 대한 어떤 권익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네, 기준이 좀 까다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로펌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운영 철학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뭐 운영 철학이라고 하면 일단 로펌은 그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이 물론 그 구성원들입니다. 구성원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각 변호사의 성장에 많은 그 신경을 쓰고 노력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의 능력이 어떻게 되면 제일 효율적으로 잘 발달이 될 수 있고 제일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 찰수윤 변호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아 저렇게 좀 성공하고 싶다 뭐 이렇게 꿈꾸는 우리 한인잇의 법조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법조인들한테 좀 전하고자 하는 그런 뭐 메시지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요? 예, 일단 그 이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진짜 법조인이 되고 싶은지를 갖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 사실 먼 길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꼭 되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과 공부와를 통해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이 가진 전문성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서 practice 하는 게 저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더욱이 이제 더 발달을 하려면은 제가 볼 때 중요한 또 요소는 이제 멘토를 찾고 멘토를 항상 옆에서 이게 같이 컨설테이션 하는 게 본인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윤앤김 로펌에서 다루시고 있는 분야 등 윤앤김 로펌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예, 네. 예. 저희는 사실 다양한 분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 자신은 이제 소송과 중재 쪽을 다루고 있고요. 소송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습니다. 예, 즉 뭐 사기건도 있고 지적 관련 건도 하고 있고 또 뭐 고용 관련 건도 하고 있고 뭐 계약 불이행 건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로펌에서 부동산도 다루는 이 파트너가 있고 또 은행 쪽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금융 쪽으로도 하고 있고 또 요즘 특히 이 FBAR하고 FECA라고 해가지고 해외 자산을 신고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쪽 컴플라이언스로도 이제 그 점에서도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축하드리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뉴욕과 뉴저지 등지에서도 광대 분장을 한 무리가 나타나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는 뉴저지 워싱턴 타운십에서 두 명의 10대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13살의 여학생과 14살의 남학생이 사족 사이버 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이 두 학생이 지난 주말 내내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광대 관련 범죄를 모방해 사람들을 위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두 학생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범죄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뉴버그에서도 지난 토요일 광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철교 위에서 비비탄 총을 들고 서 있었다가 체포됐고 웨인에서는 지난 수요일 한 여성이 숲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숨어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는 신고를 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광대 관련 신고는 뉴욕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의 서포카운티 경찰은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 광대 관련 신고가 롱아일랜드 등지에서 나타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에는 하이브릿지 파크에서 한 목격자의 도움으로 경찰이 살인 용의자를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릿지 파크에 있었던 36살의 남성이 시카고에 거주하는 28세의 코벨 햄튼이 쏜 총에 맞아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했는데 근처에서 이를 목격한 31살의 남성이 가해 남성을 쫓는 덕에 경찰이 코벨 햄튼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추격 과정에서 가해자가 쏜 총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근처에서 증거를 수집해 현재 사건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퀸즈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를 낸 뒤 분신에 자살하려고 했던 한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후 3시 반경 자메이카 162가 인근 89 에비뉴 아파트에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29살인 자신의 아들이 집에 방화하려고 한다는 신고 전화를 해 출동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한 여성이 29살인 자신의 아들이 집에 방화하려고 한다는 신고 전화를 해 출동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 남성은 자신의 몸에 분신을 하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의도적으로 가스용기에 불을 붙여 화재를 냈고 인명피해 없이 불은 진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방화 용의자는 분신 소동으로 얼굴과 하반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그동안 많은 정신과 이력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브롱스 윌리엄스 브릿지 섹션의 PC 에비뉴와 힉스 스트리트에서 두 명의 남자가 구멍에 빠져 소방당국이 구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할 당시 두 남자가 약 10피트 깊이의 구멍에 빠져 있었으며 소방관들이 약 30분 동안 구멍에서 지지대를 설치한 결과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떻게 하다 구멍에 빠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8일 뉴저지 롱비치 아일랜드의 한 해변에서 한 50대 남성이 속이 다 비치는 비닐 랩으로 만든 비키니를 입고 활보해 체포가 되었습니다. 헤이슨 해양경찰서는 한 남성이 은밀한 부분까지 다 비치는 비닐 랩으로 만든 비키니를 착용하고 이틀 동안 바닷가를 활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59세 남성은 음식 포장용 비닐 랩을 몸에 두르고 바닷가에서 태닝을 즐기는 등 기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공공음란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 지진학자들이 3일 캘리포니아주 남부에서 규모 7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남캘리포니아 지진센터 토마스 조던 소장은 로스앤젤레스 남부 솔트노스 인근에서 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호보큰역에서 탈선한 사고, 이 기차를 운행했었던 기관사가 사고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벨라딘 자르 부위원장은 기관사인 토머스 갤러거가 역에 진입할 당시 경적을 울리고 속도계를 확인한 것까지 기억하며 그 다음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이 기관사는 사고 당일 충분한 휴식을 취해 피곤한 상태는 아니었고 휴대전화는 가방 안에 있었던 상태로 파악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가족을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에 비유하며 인종차별적인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시장과 교사가 퇴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웨스트 유크의 찰스 와스코 시장은 오바마 가족을 오랑우탄으로 부르는 등 페이스북에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인 게시물을 올렸다가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웨스트 유크 의회는 와스코 시장 불신임안을 가결하고 와스코 시장 퇴출을 위한 법률 검토를 할 권한을 주는 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여사를 고릴라라고 칭한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중국산 휘발유가 9년 만에 처음으로 뉴욕항에 상륙합니다. 트라피구라 그룹의 유조선이 중국에서 생산한 37만 5천 배럴의 휘발유를 싣고 뉴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휘발유가 9년 만에 이례적으로 뉴욕까지 이송된 것은 미국에서 송유관 누출 사고로 유가가 뛰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9일 미 동남부 지역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콜로니얼 송유관이 누출 문제를 빚으면서 가동을 일부 중단했습니다. 물리학을 연구 중인 20대 아닌 청년이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논문을 게재해 그간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코넬대에서 물리학 전공으로 박사 후 과정을 밟고 있는 이민용 박사가 쓴 논문이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 박사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2010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올해 5월 스탠퍼드대에서 석박사를 마친 뒤 현재 코넬대에서 포스트 닥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사이트인 뱅클레이트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주택시장 동향 예측 보고서에서 신규 주택 공급이 증대되지 않는 한 주택시장 회복은 정체될 것이며 비수기에 접어들면 매물도 추가로 줄면서 집값 상승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은 이미 매달 4억 5천만 명이 페이스북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며 더 편리한 거래를 위해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켓플레이스는 사용자 성향을 파악해 페이스북이 알아서 물품 목록을 띄우는 방식으로 물건을 팔고 싶은 사람이 물건의 사진과 가격을 등록해 놓으면 이 정보가 물건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이용자들에게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가격 흥정은 메신저를 이용해 가능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인 킴 카다시안 웨스트를 덮친 무장 강도단이 그녀가 트위터에 올린 사진 속의 반지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프랑스 파리 경찰은 지난 2일 카다시안이 머물던 파리 고급 레지던스에 침입한 5인조 강도단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 속 소지품을 목표로 삼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무장 강도들은 670만 달러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그녀의 보석함과 450만 달러 상당의 반지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오전 구름 많고 다소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였는데요. 내일은 오전부터 볕이 따스히 내리쬐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저녁까지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2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6일 목요일은 곳에 따라 아침에 잠시 안개가 낄 수 있으나 대체적으로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7일 금요일도 쾌청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76도, 섭씨 23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9도, 섭씨 15도로 예측됩니다. 8일 토요일은 아침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밤에도 1인치가량의 비가 내리겠고 거센 바람을 동반하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9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4도, 섭씨 18도로 예측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당분간 청명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4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